여기는 다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010 대결 눈높이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 경기입니다. 경남 창녕중학교와 경기 원삼중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곳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날씨는 맑습니다. 13.4도, 그리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는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힘들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라면 결승전을 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햇살도 따뜻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경기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원삼중학교와 이 창녕중학교의 원정 어떻게 보면 응원단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의 다른 학교 선수들도 아마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창녕중학교 응원단은 아주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 창녕중학교가 경상남도에 있는데 이곳까지 와서 오늘 결승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지금 이제 왕중왕전 개요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이번 대회는 이제 10월부터 11월은 왕중왕 경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고, 이제 권역별 리그는 3월부터 됐습니다. 네. 자, 왕중왕전에는 이제 64개 팀이 참여를 하고요. 예. 자, 경기 방식은 매일 주말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전후반 각각 40분씩, 그리고 연장전은 이제 10분씩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네. 35분에서 이제 40분씩으로 시간이 늘었었죠. 네. 자, 조중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와서 선수를 격려해 주고 있네요. 잘해. 네, 오늘은 뭐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스폰서인 이제 대교, 예. 그리고 중등축구연맹에서도 또 많은 또 VIP들이 와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악수하면서 굉장히 설레겠습니다. 자, 중등리그 결승전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녕중학교는 서울 광희중학교를 맞아서 2-1로 4강전에서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원삼중학교는 이제 인천의 광성중학교를 3-2로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창녕중학교가 꺾은 이제 광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창녕중학교도 돌풍이지만 광희중학교도 돌풍이었거든요. 예. 네, 돌풍의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원삼중학교가 꺾은 광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제 15세 이하 팀이죠. 네. 자, 경남 창녕중학교 박종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945년에 개교를 했고 경남 중부리그 1위를 차지해서 왕중왕교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10승 5무 승점 35점. 주요 선수에는 신동원 선수가 있는데, 자, 권역별 리그에서 득점 3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대회 전적을 살펴본다면 전승입니다.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모두 승리해서 올라왔는데 모두 다 한 골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한 골차 승리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역습 능력, 조직력,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창녕중학교이고, 네. 일동이라든가 강팀들을 많이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태엽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기 원삼중학교입니다. 개교는 1950년, 그리고 경기 남동리그에서 2위를 차지해서 12승 4무 승점 40점으로 토너먼트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권로환 선수가 있는데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권로환 선수는 정말 중학교 리그 레벨에서는 뭐 득점 기계다 할 정도로 모든, 네. 대회에서 많은 골을 터뜨렸죠. 자, 64강전에서 가장 좋은 승리를 거뒀고, 이제 클럽팀을 상대했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8강 경기에서 승부차이까지 갔습니다. 네, 풍생중학교와의 8강전은 사실상 원삼과 풍생 우승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김석한 중등축구연맹 회장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장에는 양교의 교가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창녕중학교와 원삼중학교의 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 리그를 보내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교회가 나오고 또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인 응원단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주말 리그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의 학교에 교가가 울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뿌듯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선수들 이제 페어플레이를 약속하고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주심에는 김영근 주심, 1부 심에는 김동규, 2부 심은 이상민, 대기 심에는 성덕효 대기 심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수들 앞으로 오세요. 자, 먼저 경남 창녕중학교 선발 선수입니다. 문경건 골키퍼, 주은조, 한영진, 송무진, 김재호, 손기련, 김준영, 박성호, 박재호, 김태훈,
신동원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4-4-2에 가까운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신동원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양 윙들의 또 돌파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경기 원삼중학교입니다. 이동건 골키퍼, 김성주, 유태환, 박성호, 심현성, 강동건, 권로환, 진동희, 박진욱, 한재균, 김진수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4-1-2-3, 이제 4-3-3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권로환 선수를 축으로 김진수 선수의 아주 종횡무진 또 공격력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심현성 선수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선수가 이제 권로환 선수인데요. 자 현재 권역별 득점 리그 1위를 차지했고 이 왕중왕전 토너먼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권역별 리그에서 뭐 16골, 이 왕중왕전 토너먼트에서만도 8골을 터뜨리고 있는 권로환 선수인데 네. 네, 창녕중학교의 박종대 총감독 입장에서도 이 권로환 선수의 득점을 잘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경기 전에 했습니다. 네, 자 원삼중학교가 이번 대회 이번 리그에서도 권역별 리그에서 66골을 기록했고 이제 실점을 기록했는데 왕중왕전에서도 18골 5 실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창녕중학교도 권역별 리그에서 10승 5무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46득점 12실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동이라든가 경신중학교와 같은 아주 또 강팀들을 꺾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창녕중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원삼중학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권도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3학년 학생입니다. 162cm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5경기에서 8골을 넣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한 골 이상씩을 꼭 기록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HTH 클럽과 싸울 당시에는 또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 경남 창녕중학교에는 신동원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창녕중학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밀한 역습 능력이 뭐 이번 대회 모든 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태엽 감독의 모습인데 네. 국민은행 이제 까치로 상징이 되던 국민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슈퍼리그 초창기에는 이제 국민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태엽 감독 국민은행의 스트라이커였죠. 예. 그리고 지금은 네. 정상만 코치의 모습처럼 보이죠? 창녕중학교에는 박종대 총감독 그리고 정상만, 신대식 두 사람의 코치가 이끌고 있는데 사실상 또 신대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장평중학교, 부산 장평중학교의 선수들을 이 창녕중학교로 옮겨오면서 네. 창녕중학교의 창단에 아주 엄청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후반 40분씩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중동북 왕중왕전 결승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원삼중학교, 화면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창녕중학교입니다. 자, 두 팀이 모두 공격력이 뛰어난 팀들이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권역별 리그 그리고 왕중왕전에서 대단히 많은 골들을 터뜨린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다득점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유니폼이 원삼중학교, 하얀색 유니폼이 창녕중학교입니다. 자, 원삼중학교는 전체적으로 7번의 심현성 선수가 미드필드의 조율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창녕중학교 입장에서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 심현성 선수를 잘 제어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수비가 바깥쪽으로 벗어날 때 넘어졌습니다. 자, 볼 잡고 뒤쪽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끊어내고 있는 창녕중학교. 자, 일단 경기 시작과 더불어서는 원삼중학교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창녕중학교의 특성은 역시 가장 뛰어난 역습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미드필드 중원에서 창녕중도 상대의 볼을 끊어서 신동원 선수에게 연결시키는 공격력이 뭐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창녕중학교의 박종대 감독이 초반에 상대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이제 신동원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로 연결된 창녕중학교의 역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이 박종대 총감독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1화의 올드 팬들이라면 또 아주 사랑할 만한 그런 미드필더였고 네.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득점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였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국가대표로도 선발됐었고요.
야, 길게 때려줍니다. 왼쪽입니다. 야, 중앙에 신동원이 잡을 때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권로환이 잡았는데 돌아서기 직전에 수비가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자, 지금 두 팀 모두가 최전방 라인과 최후방 라인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네. 자, 중앙으로 파고들 때 다시 길게 처리하고 있는 창경중학교. 자, 오른쪽으로 크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슴으로 잡고 김준영. 자, 창경중학교는 김준영 선수와 박재우 선수가 수시로 지금 위치를 바꾸는 공격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반칙입니다. 공격권은 원산중학교. 10번에 김진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3학년 학생입니다. 신장이 176cm, 3학년 학생인데 상당히 큰 키네요. 네. 자, 이 김진수 선수는 뭐 중학교 레벨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15세 이하 뭐 대표군에 항상 속해 있는 또 김진수 선수입니다. 예. 자, 오른쪽 측면에서 볼 살려내고 있는 창경중학교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원삼중학교가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드필드 전체적인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는 또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인 원삼중학교가 조금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점유율적으로는 원삼중학교가 조금은 주도하는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헤딩! 네.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먼쪽 포스트 쪽에 돌아들어간 지금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원삼중학교 공격은 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지금도 권로안의 머리를 겨냥했는데 약간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진동희 선수가 또 이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취해줬거든요. 예. 자, 강동원의 크로스 그리고 중앙의 권로환. 이런 패턴의 공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선수도 지금 중앙 미드필드 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수 선수의 위치 이동에 의해서 강동원 선수도 측면 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언제든 취해줄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중앙 쪽으로 차주고 있습니다. 수비의 헤딩 다시 붙잡고 있는 창녕중학교. 자, 창녕중학교는 공격 시에 일단 김준영 선수가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지금 권로환 선수가 잡았어요. 네, 빼냈습니다. 권로환. 자, 수비... 반대편에 김진수 선수가 있거든요. 태클에 걸렸습니다. 아, 권로환. 네. 하지만 골수권 갖고 있는 원삼중학교. 자, 중앙에서 다시 이어받고 빼줍니다. 야, 선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창녕중학교 수비진 가운데에서는 지금 한영진 선수가 상당히 바쁜 움직임이죠. 예,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떨어진 볼 오른발 슛! 네.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박진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 박진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원삼중학교 미드필드의 살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태엽 감독은 괜찮다 이런 박수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태엽 감독의 정말 상당히 샤프한 골게터였던 것을 네. 또 많은 K리그 팬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태엽 감독도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고 정말 양팀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슈퍼리그, 그러니까 K리그 초창기 예. 그리고 K리그의 발전기에 각각 스타 플레이어들이 양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1983년이죠,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박종대 감독의 모습이 또 나오죠. 자,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원삼중학교는 좀 애절한 사연이 있죠. 안영복 감독이 지난 겨울에 타계를 하면서 예. 예, 급작스럽게 타계를 하면서 안영복 감독의 실업 시절의 스승이었던 이태혁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태혁 감독으로서도 안영복 과거의 제자이자 또 전 감독을 위해서 오늘 결승전을 마친다. 네. 예, 이러한 또 이태혁 감독인데요. 예. 창녕중학교가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키커는 김태훈. 자, 오른발로 감았습니다. 안쪽에서 헤딩! 오, 네. 자, 그러나 방향이 바뀌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휘어들어가는 각도라든가 또 공격수와 키커 간의 위치가 괜찮았어요. 네. 자, 연결은 잘 됐거든요. 예, 지금 연결은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원삼중학교 입장에서는 앞쪽에서 저 볼을 끊어주지 못한 것이 좀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 방향을 틀어봤는데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한 6분, 7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이제 이 웅장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약간은 적응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초반 5분, 10분간은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게 끌어올려지지 않았을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초반 5분에 골이 많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의 몸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달궈졌을 수 있는 시간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초반에 그리고 수비 위주로 나갔던 창녕중학교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길게 차주고 있습니다. 자,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아, 그러나 골킥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네. 창녕중학교가 기본적으로는 역습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수비만 펼치는 팀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창녕중학교가 역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득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은 네. 그만큼 미드필드에서부터 나가는 역습 패스 능력이 상당히 세밀하다는 거거든요. 네. 자, 창녕중학교의 응원 플래카드인데 네. 거의 주전 선수 이름을 다 알고 적었는데요. 네. 네. 네, 진정한 매니아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돌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우선 건너내고 있습니다. 자, 권로안을 과연 창녕중학교가 어떻게 잡느냐 이게 과제인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창녕중학교가 권로안 선수에게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김진수라든가 진동희 그리고 미드필드의 심현성 선수가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득점을 노리는 방식도 원삼중학교는 좋아 보입니다. 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 패스 약간 길었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빼냈습니다. 자, 자, 공간 마지막. 패스 들어간 골키퍼 네. 나갔습니다. 자, 공격권 골키퍼.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또 양팀 골키퍼들의 대결로도 주목을 할 만하겠는데요. 네. 자, 경남 지역에서 거의 뭐 중학교 레벨에서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 문경건 골키퍼이고 또 원삼중학교의 이동건 골키퍼는 역시 15세 이하 대표 선수 골키퍼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똑같이 다섯 골만 허용했고요. 네. 좋은 골키퍼입니다. 자, 왼발로 가로채고 길게 봐줍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처리. 자, 자 이런 게 이제 차시죠. 잡아서 찍어 차줍니다. 반대편 수비가 길게 처리합니다. 자, 조금씩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크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자,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올 자격, 뭐 무패 행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네. 네, 선수들의 어떤 위치 이동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두 팀의 조직력이 모두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김진수가 권로안에게 오른쪽 잘 맞습니다. 측면까지. 자, 진동이 땅볼 크로스 안쪽에 슛! 골키퍼 골키퍼 다시 한번 슛! 아, 골키퍼 이겼습니다. 아, 지금 위험했습니다. 아, 잘 잡아는 문경건 골키퍼고요. 자, 지금은 원삼중학교 기본적으로 진동희 선수의 오른쪽 측면 공간이 완전히 열렸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죠. 아, 땅볼로 낮게 크로스. 여기서 꺾어 찬다는 것이 공이 좀 앞쪽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크로스가 골키퍼가 완벽하게 나와서 처리할 수 없을 약간은 애매한 위치로 왔거든요. 네. 네, 그것이 또 원삼에게는 찬스가 됐었어요. 자, 골키퍼와 충돌이 있기 직전에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네. 자, 모든 뭐 결승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경기도 역시 두 팀 모두에게는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원삼중학교가 골을 먼저 터뜨릴 수 있다면 선제골을 바탕으로 더더욱 이제 우세한 점유율에 좀 편안한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있고 네. 하지만 창녕중학교가 또 먼저 골을 터뜨리게 된다면 원삼중학교는 포백 라인 쪽이 이제 엄청나게 열버지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선제골이 갖는 위력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정말 대단한 것이 21경기, 20경기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두 팀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네, 원삼중학교는 같은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인 백암중학교에 이어서 경기 남동리그에서는 사실 2위인데 예. 예, 백암중이 13승 2무 1패였는데 원삼중이 12승 3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팀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예. 오히려 득점력이 더 좋았던 팀은 원삼중학교였습니다. 네. 자, 반칙으로 공격권은 원삼중학교.
자, 아까 뭐 오프닝 당시에 용인시 축구센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원삼중 출신이 이승열, 김보경 선수가 있고 네. 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또 오재석이라든가 석현준, 김주영 선수 등이 모두 지금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배출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런 축구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터치패스를 오른쪽으로 연결할 때 수비가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던지기는 원삼중학교 주은조 선수가 왼쪽 수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 자, 가슴으로 잡고 권로환. 세 명 사이 빼주고 들어갑니다. 자, 왼발 슛. 오! 다시 얻어냅니다. 자, 뭐 15세 이하 레벨의 스타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김진수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었어요. 자, 여기서 공간 시간적 아,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아,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김진수 선수였어요.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아쉬운 기회 놓쳤던 원삼중학교. 야, 김진수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이지만 굉장히 노련하네요. 네. 지금의 슈팅은 어떤 슈팅의 강도보다는 역시 정확도를 기했던 슈팅 아니겠어요? 예. 176cm의 신장 김진수. 다시 들어가고 있는 원삼중학교입니다. 자, 오른쪽 공간으로 크게 가슴으로 잡아두고 다시 빼줍니다. 자, 오른쪽까지 한 번의 크로스. 네. 수비의 헤딩. 자, 떨어진 볼 돌아서면서 창녕중학교가 잡았습니다. 자, 일단 원삼중학교의 공격 패턴은 오른쪽 측면 공간을 먼저 연 다음에 네. 예, 그러면서 약간 창녕중학교의 중앙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중앙으로 크로스, 이러한 공격 형태가 원삼중학교에서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재균. 김진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 초반 흐름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재치 있게 찼습니다. 아, 왼발 잘 때렸는데요. 네. 발 안쪽을 주로 사용해서 정확도를 예. 기했던 아, 노련한 슈팅이에요. 문경건 골키퍼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은 워낙에 정교했기 때문에 문경건 골키퍼의 방어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이제 골대를 맞췄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창녕에게는 좋은 신호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번엔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중반 이후에 주도권이 또 원삼중학교 쪽으로 완전히 온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태혁 감독도 좀 전에 그 장면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취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이태혁 감독은 뭐 정말 지도자 경력이 이제는 많죠. 네. 네, 호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실업, 뭐 중학교. 자, 빠져나갈 때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옵사이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창녕중학교가 시도하는 가장 비장의 무기가 있다 하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비 위주로 있다가 이렇게 역습, 신동원을 이용한 공격이죠. 네, 지금은 원삼중학교 수비 라인도 약간 위험했어요. 지금 간발의 차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길게 한 번에 붙여줍니다. 헤딩 다시 한번 슛! 골대에서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권로환 선수가 역시 감각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아, 문경건 골키퍼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급작스럽게 볼이 왔기 때문에 뭐 강한 슈팅은 되지 못했지만 예. 일단 감각적인 터치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이 헤딩이 아우. 멀리 못 나가면서 창녕에게는 위기가 될 뻔했습니다. 네. 자, 슈팅이었는데 네.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그러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슈팅은 뭐 스냅샷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창녕중학교의 문경건 골키퍼 그리고 권로환 권역별 리그에서 득점 1위 그리고 왕중왕전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건 골키퍼도 신장이 180인데요 자, 왼쪽까지 열어주고 있는 창녕중학교 측면에서 들어갈 때 아,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창녕중학교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10번의 김태훈 선수가 창녕중학교에서는 이제 공격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김태훈 선수가 중앙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 공간으로 돌아나가주는 플레이를 많이 펼쳐준다면 또 원삼중의 수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동원과 함께 같이 좀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야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창녕중학교는 신동원의 공 득점력 그리고 네. 김태훈 그리고 이제 손기련 선수가 또 미드필드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원삼중학교는 역시 권로안의 득점력 김진수의 종횡무진 플레이 여기 또 심현성 선수가 미드필드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권로안 오른쪽 두 명 달고 있습니다. 수비가 빼내면서 길게 처리 떨어진 볼 다시 잡았습니다. 자 강동건 선수도 움직임 좋아요. 자 빼냈고 신동원 자, 신동원 선수 두 명 사이인데요. 자 본인이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직접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몸싸움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네 오늘 또 김영근 주심의 지금까지의 경기 운영은 아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재우 선수의 반칙. 자 이곳에 조중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왔었고 이제 와 있고 대교 회장인 또 강영중 회장도 와 있고요. 네. 대교가 많은 대회 특히나 이 유소년 축구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자 축구가 그렇죠? 되겠죠. 네. 오 이런 자, 플레이는 위험하죠. 빼내기 직전 한재균 길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도 볼이 잘 나갔어요. 자 왼쪽에 권로환 오늘 권로환이 좌우로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권로환 선수가 측면으로 펼쳐 나왔을 적에 중앙으로 지금 침투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볼이 빠져 나오느냐 아니면 창녕중학교의 협력 수비가 성공을 하느냐 이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권로환이 잡을 때마다 한 세 명씩은 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반대쪽에 좀 많이 동료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원삼중학교는 올 시즌에 오룡기에서 이제 광성중학교에 좀 밀리면서 아쉽게 네. 준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권로환 선수가 당시 오룡기 때도 우수선수상을 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삼중학교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측면 진동이 아 뒤쪽으로 빼주는 공이 자, 상대에게 갔습니다. 네. 잔섭 채치고 나갈 때 반칙입니다. 네. 자 지금 이거는 경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은 상대 공격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좀 짙었죠. 예, 고의성이 네. 좀 있었습니다. 자 창녕중학교가 지금 또 좋은 청신호는 이 김태훈 선수의 움직임이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네 초반에 신동원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김태훈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김태훈 선수가 살아난다면 네 지금은 또 이회택 예 네,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뭐 노웅석 부회장이라든가 네. 예, 대한축구협회 중등축구연맹 그리고 대교 측에 또 많은 인사들이 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말에 경기를 펼치면서 학생들에게 선수 이전에 또 학생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킨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네. 이 주말 리그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역시 이 주말 리그의 목적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터디 플레이 인조이 그렇죠. 네, 운동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즐기면서 네. 자, 중앙에서 몰고 들어갈 때 잡았고 신동원 오른발 슛! 오! 슛 왼쪽입니다. 네. 자 지금 야. 거리가 좀 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신동원 선수다 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의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종대 감독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수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옆쪽으로 벗어나오면서 슈팅 공간을 만들어서 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동건 골키퍼가 신장이 189cm로 나와 있는데요. 네. 팔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용인시 축구센터가 골키퍼들도 최근에 많이 배출을 했죠. 예. 그 이범영 선수, 뭐 이범수 선수. 자, 권로환이 빠져나갑니다. 중앙 쪽에 선수 있습니다. 반대편 올려주고. 아, 아쉽네요. 수비가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왼쪽 측면 공간이 완전히 열리면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약간 있었거든요. 네. 그것에 야. 비해서는 이제 마지막 크로스가 조금 부정확하게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한 선수를 제쳤고 자 여기서 이게 볼이 넘어올 수가 있든지 아, 그러네요. 네. 아니면 커트백이라고 그래서 권로한 선수 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었으면 네. 아 원삼중학교 좋은 기회였어요. 자 전후반 각각 40분씩 치러지는 경기 전반전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하지만 원삼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 또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네. 뭐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막 벗어나면서 던지기 원삼중학교
나왔습니다. 신동원 선수도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대 박지성 선수처럼 아주 잘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 신동원 선수가 터치 능력, 드리블 능력, 그리고 스피드 이러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창녕중학교의 역습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예요. 네, 권영리그에서는 득점 3위를 기록했고 왕중왕전에서도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기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이 좀 높았네요. 손기련 창녕중학교. 네, 이태엽 감독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의 축구일수록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춘 좀 노련한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이태엽 감독이라든가 또 이 원삼중학교의 김병인 코치가 바로 그러한 노련한 지도자의 범주에 아주 잘 포함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팀을 맡았는데 왕중왕전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지도력이죠. 네, 사실 이태엽 감독은 1년이 채 안 됐죠. 부임한 지가. 네. 바로 말씀드렸던 안영복 감독의 타계에 이어서 안영복 감독의 실업 시절 승이었던 네. 이태혁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만, 신대식, 또 창녕중학교 벤치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신동원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찍어 차줍니다. 골키퍼! 오! 나왔다가 버틸입니다. 하지만 반칙. 자, 네. 예. 이동건 골키퍼.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189cm의 신장. 네. 자, 하지만 지금 네, 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물론 이것이 골키퍼의 방어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동료 선수들을 향해서는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서 골키퍼 차징. 올라가고 있는 원삼중학교입니다. 자, 앞쪽까지 왔습니다. 강동건. 자, 중앙으로 터치패스 오른쪽까지 갔습니다. 걸어가 잡았고 한번 쳤습니다. 슛! 수비 막고 나옵니다. 이 선에서 오른발! 자, 심연성인데요. 네. 자, 지금은 바로 원삼중학교가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이제 공격수가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권로한 선수의 발재간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이 튀어나간 이제 미드필드로 이 볼이 나갔을 때 심연성 선수가 또 중거리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권로안이 잡으면 3, 4명씩 붙으니까요. 분명히 다른 공간에 선수들이 기회가 올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권로안 선수도 뭐 본인의 득점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주변 동료를 조금 더 활용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필요한 경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막혀있는 권로안입니다. 자, 이어받고 원삼중학교 측면까지 왔습니다. 양쪽 선수에게 줄 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네. 빼주고 있습니다. 자, 창녕중학교가 올 시즌 모든 팀들 가운데에서 네. 수비 조직력 하나만큼은 거의 최고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받고 길게 빼줄 때 다시 떨어진 볼 잡았습니다. 두 선수 사이 정면에서 내주고 측면까지 자, 한 번에 길게 올렸습니다. 자, 반대쪽! 네. 하지만 지금은 착상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진동희 선수가 측면 공간에서 잘 돌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자, 김태훈이 잡았습니다. 왼쪽.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아, 네, 주변 네. 동료들이 접근을 해주느냐인데 네,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네, 왼쪽 오른쪽에 있었는데 주지를 못했습니다. 창녕중학교 번에 길게 차줍니다. 네, 아무래도 창녕중학교는 미드필드를 두터이 하면서 조금 진영을 뒤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으로 튀어나가게 됐을 적에 얼마나 빠르게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줄 수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야,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이 네. 높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창녕중학교. 자, 어떤 의미에서는 창녕중학교는 이런 정지된 장면에서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왼발로 낮게 빠르게 헤딩 네. 수비가 차단 다시 걷어냅니다. 야, 역습 기회인데요. 권로안 잡았고 선수, 자, 양측면으로 벌려나가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돌파. 자, 벌려나가지는 동료들이 있어야만이 중앙의 공간이 열리는데 자, 짧게 네. 내줬습니다. 자, 오른발 직접 벗어납니다. 네, 지금 뭐 강동건 선수의 슈팅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원삼중학교가 중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창녕중학교의 수비 조직이 상당히 지금 좁게 압박을 펼쳐오기 때문에 원삼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거리가 좀 늘어나는 흐름이 됐습니다. 예.
아, 그리고 대교에 박남열 감독이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뭐 대교에 많은 인사들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인사들이 와 있어요. 네. 오늘은 용인시 축구센터 인사들도 또 많이 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원삼중학교 두 선수 사이 뒤쪽으로 빼주고 한 번에 올라갑니다. 아, 거리 맞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창령이 이제 창단을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식 감독이 장평중학교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창령의 조직력의 어떤 밑거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잡아두고 한 번 더 제치고 왼발 슛! 아~ 빗나갑니다. 김진수, 오늘 김진수가 왼발로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요. 네, 김진수 선수 지금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아주 뛰어난 지금 기술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지금도 여기서 가슴 트래핑 이후에 띄워놓고 네, 발리로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자, 상당히 노련한 기술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는 창의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멋지게 왼발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김진수.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갈 때 못 막고 코너킥. 네, 최근에 또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 선수가 네, 띄워놓고 또 발리, 이걸 그렇죠, 성공을 시켰었는데, 아, 요즘 어린 선수들은 정말 과거 같으면은 하면은 혼나는 플레이, 네, 네, 이런 것도 이제는 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코너킥을 맞고 있는 원삼중학교 문경건 골키퍼, 코너킥 낮게 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네, 심판의 깃발이 올라갔죠. 자, 공격권은 창령중학교. 자, 골키퍼 문경건. 아직까지 득점 없습니다. 0대0. 아무래도 이게 왕중왕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일단 자, 지금 오른쪽으로 좋은데요? 빠져나갔습니다. 안쪽 빨아주고 오른발 슛! 아~ 약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생각한 것보다는 볼이 뒤쪽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아, 김태훈 선수 그래도 좋은 기회였어요. 아, 김태훈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네, 같는데 슈팅이 약하게 골키퍼에게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약간 뒤쪽으로 오는 바람에 조금은 뒷땅을 찬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오, 창령중학교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아,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약간 뒷땅을 건드렸어요. 골키퍼에게 정면으로 왔습니다. 박재우의 도움. 아, 박재우 선수 아주 예리한 크로스였죠?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삼중학교의 반칙입니다. 네, 지금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령이 괜찮습니다. 네. 원삼의 위력적인 공격을 계속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면서요. 이런 때는 오히려 원삼 쪽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낮게 붙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또 원삼의 역습 기회인데요. 자, 지금 길게 한 번에 올라가고 있는 원삼중학교. 중앙선 넘었습니다. 권로환. 야, 두 명의 수비 사이. 본인이 아, 직접 돌파. 창령중학교 협력 수비. 그리고 협력 수비로 여러 명의 선수가 들어갈 때 네, 나머지 공간이 많이 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창령의 나머지 공간이 많이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원삼의 공격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김태훈. 왼쪽 오, 잘 빠졌어요. 빠져나갑니다. 골키퍼가 1대1. 그러나 옵사이드 반칙. 아, 또 깃발. 네. 아, 박성우가 이번엔 잘 파고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모두가 이제 깃발에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 자, 예, 여기서 중앙 공간 쪽으로 원삼중학교 수비진이 좀 몰렸었고, 아, 박성우 선수가 측면에서 돌아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슬아슬했거든요. 아,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네. 창령중학교의 박종대 감독, 우선은 초반에 수비 위주로 가다가 역습을 구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박종대 감독,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화의 올드 팬들이 아주 좋아하실 법한 선수예요. 네. 뭐 최근에는 다들 뭐 맹활약들을 하고 있죠. 안익수,
고정훈, 뭐 이상윤 예. 지도자마다 해설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동원이 들어갑니다. 굴절된 볼 오른쪽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자, 박재호의 크로스 잡아두고 페널티 에어리 안쪽 다시 빼줍니다. 자, 한번 길게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 마지막에는 다리에 걸렸습니다. 빼내고 있는 원삼중학교 돌아섰습니다. 역줄 아웃 던지기는 창경중학교입니다. 야, 중앙에서 한 번의 처리 많이 올라와 있는 창경중학교인데요. 네. 역습을 펼치는 원삼중학교가 중간중간에 차단되다 보니까 이렇다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처음에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주도권은 원삼중학교가 가지고 간다. 하지만 역시 창경중학교는 수비 조직이 좋으면서 역습 능력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두 팀의 특성이 지금까지는 모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몸싸움 좋습니다. 신동원. 태클. 지금은 수비가 더 좋았네요. 네, 다시 한번 태클 피했습니다. 아, 허리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창녕중학교의 수비 조직을 감안을 했을 때는 원삼중학교 선수들도 개인 플레이를 좀 무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연결하는 것이 원삼에게는 필요해 보여요. 자, 역습입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때 수비가 길을 차단했습니다. 두 명 수비 사이 빼냈습니다. 창녕중학교 찍어 차줍니다만 수비가 길목 차단. 야, 중앙에서 네. 선수들 몸을 아끼지 않고 태클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나가기 직전에 몸싸움 반칙. 야, 김태훈과 김진수 선수인가요? 아, 박성우 선수네요. 자, 양 팀에는 박성우 선수가 한 명씩 있죠? 아, 있습니다. 네. 창녕중학교의 박성우 선수는 측면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7번을 달고 있고요. 네, 원삼중학교의 지금 박성우 선수는 수비수죠. 네, 20번을 달고 있습니다. 동건 이름도 이제 원삼중학교에는 두 명 있죠? 이동건, 강동건. 그렇습니다. 네. 자, 2학년 학생의 박성우. 창녕중학교의 프리킥. 자, 카메라는 또 신동원 선수를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나 골키퍼에게 직접 갔습니다. 이동건 골키퍼. 3학년 학생 189cm의 신장. 얼굴로 봐서는 중학교 3학년이 아닌데요. 네. 이동건 선수가 들으면 나중에 싫어해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35분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이제 네.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득점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시나리오 자체는 창녕중학교가 좀 더 이제 기분이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조급해질 수 있는 쪽이 원삼중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더 스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네. 네, 미드필드와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원삼중학교 입장에서는 무득점 이런 흐름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동안 경기에서도 뭐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네. 두 팀 모두가 뭐 두 골, 세 골씩은 항상 터뜨려왔던 팀들입니다. 네. 네. 권역별 리그에서도 그랬고 왕중왕전에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뭐 창녕중학교도 한 골차 승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골차 승부도 먼저 다득점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좀 허용하고 이런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뭐 득점력은 두 팀 모두가 확실한 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의 골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지역에서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제 원삼에게는 좋지가 않은 거죠. 네. 창녕이 빼냈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손기련이 빼내서 중앙으로 띄워줬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한 번 안 올라왔어요. 김태훈! 결국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있었던 원상중학교. 여기서 이제 옵사이드 아슬아슬한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한 두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마지막 3세 번째에는 김태훈 선수가 옵사이드가 아니었네요. 예, 김태훈의 선취골 창녕중학교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옵사이드 깬 것도 지금 멀리서 찾아와준 응원단에게 아주 뜨거운 또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수경기를 했어요. 네. 자, 지금은 옵사이드를 깬 것도 좋았고 네. 김태훈 선수 마지막 마무리는 티에리 앙리인데요. 지금 옵사이드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와 1대1 기회 오른발로 약간 감아쳐서 지금 정말.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신동원 선수가 볼을 잡았으면 옵사이드예요. 그렇죠. 하지만 김태훈 선수가 볼을 잡았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를 보고 잘 감아서 찼습니다. 자, 이것은 글쎄요. 야, 진짜 앙리 같은 똑같은 골인데요. 네, 뭐 티에리 앙리 골 아주 전형적인. 네. 네. 자, 김태훈의 골. 창녕중학교 1-0입니다. 자, 김태훈 선수 공격의 꼭지점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전 초반 이후부터 상당히 몸놀림이 활발했거든요. 네. 김태훈 선수 또 얼굴을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잘생겼는데요. 골을 넣어서 그런지 더 잘생겨 보입니다. 1-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바로 그 흐름이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창녕중학교 오른쪽으로 빠르게. 태클로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신동원. 이번에 신동원. 살려내봅니다. 자, 이제는 원상중학교 입장에서는 좀 다급하게 됐거든요. 네. 네, 물론 아직 전반이기는 합니다만은요. 자, 왼쪽에 건로한 두 선수 사이 협력 수비로 빼내고 있습니다. 안식 공격권 창녕중학교. 네, 계속 0-0 상태가 일단 전반전 말 후반부까지 지속이 되는 거는 시나리오 자체가 창녕 쪽에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원삼중학교 김진수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은 것을 비롯해서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의 우세한 흐름에서 결국 득점을 못했던 것이 공격력이 더 뛰어난 원삼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어요. 예, 창녕중학교의 박종대 감독의 전술이 지금까지 전반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사실 네. 자, 잡아주고 다시 한번 공격 네.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박성우 선수, 박재우 선수까지도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동건 골키퍼가 잘 처리했습니다. 자, 경기 전에도 원삼중학교의 김병윤 코치가 상대가 지금까지 강팀들을 계속 이기고 올라온 것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용인시 축구센터의 팀이기는 합니다만 절대로 경시할 수 없는 창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네. 창녕이 선취골 1-0입니다. 선취골 이후에 공격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창녕중학교. 자, 창녕중학교가 사실 올 시즌에는 또 춘계연맹전에서 준우승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춘계연맹전 백호그룹에서 또 강호인 안산부곡중에 밀리면서 준우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창녕중학교 창단 이후에 뭐 석 달도 안 돼서 얻은 준우승이에요. 석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창녕중학교는 정말 올 시즌 대단한 겁니다. 예. 창단 날짜가 2009년 11월 3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원해주기로 약속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후원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 3개월 만에 또 존폐의 위기에까지 빠졌는데 그 이후에 부임했던 이선길 교장이라든가 또 네. 김충식 군수의 또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창녕중학교가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학교죠. 네. 반대편 한 번에 그러나 수비가 길목 잡았습니다. 전반전 40분 끝이 났습니다. 자, 전반전은 원삼중학교가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창녕중학교가 물셀 틈 없는 조직력으로 모두 그것을 막아냈고 결국은 전광석화 같은 역습으로 또 골까지 뽑아냈던 전반전이 됐습니다. 네, 전반전 김태훈 선수의 36분에 터진 골로 창녕중학교가 1-0으로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It's a rhythm that you're going through. Get it back, and you're not a fight to say. Not a tactic.